소수의 고독. 일과 자신의 수 외에는 나눌 수 없는 숫자, 소수. 대학 1학년 때 마티아는 소수 가운데 좀 더 특별한 수가 있다는 걸 배웠다. 수학자들은 그들을 쌍둥이 소수라고 부른다. 쌍둥이 소수는 근접한, 거의 근접한 두 수가 한 쌍을 이루는데 그 사이엔 항상 둘의 만남을 방해하는 짝수가 있다. 마티아는 자신과 알리체가 그런 사이라고 생각했다. 외로이 방황하는 두 소수. 가깝지만 실제로 서로 닿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쌍둥이 소수. 스키를 타다 추락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게 된 알리체.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쌍둥이 여동생을 돌보느라 늘 따돌림을 당했던 마티아. 15살.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의 고독을 알아차린 둘이었지만 두려움과 망설임에 우정의 선을 넘지 못하는데요. 9년의 간극이 있은 뒤 이들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. 어린 시절의 비극 이후 20여 년간 고독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가던 두 남녀가 결국은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서는 성장소설 소수의 고독. 이 책의 추천인 김남희 여행작가는 국가와 대통령이 사회의 소수와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에 힘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추천했다고 하네요. 누구나 마음에는 저마다 고민과 상처 그리고 외로움이 있습니다. 하나의 소수로 고독할지도 모르는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.